제가 이 신문물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정말 당연하게도 노트북이 있고요.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따로 공책이나 이렇게 A4 용지를 새내기로서 좀 신기해 보였어요. 고무상이다 보니까 안에도 잔뜩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 재학 중인 1학번 김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공학과 2학번 허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에이세컨즈에서 샀고요. 이게 또 튀지 않는 검정색이라 무난해서 좋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작년까지 쓰던 가방이 많이 낡고 해져가지고 올해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새로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가방은 인터넷으로 아버지께서 노트북이랑 같이 제 생일 선물 겸 사주신 물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깨에 걸치기 편한 디자인이라서 가장 애호하는 가방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똑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튼튼하기도 하고 물건도 많이 들어가서 이 가방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노트북을 넣기에는 참 좋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트북이 있긴 한데 사실 잘 사용을 안 해요. 레포트를 이제 많이 그렇게 작성하지 않아서. 대신 저는 이렇게 삼성 갤럭시 탭 이렇게 태블릿 PC 들고 다니고, 노트북은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을 해주신 삼성 노트북이 있고요. 아, 저는 노트북은 안 들고 다니고요. 제가 늘 태블릿을 들고 다녀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라는 학과 특성상 프로그램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탭 같은 건 안 들고 다니고 노트북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러닝엑스에 PPT 자료를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블릿 PC에 다운받고 이제 거기 바로 삼성노트 옆에 켜서 이제 2분할로 키고 해서 편하게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러닝엑스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배워야 할 과목들에 대한 강의 자료를 미리미리 올려주셔서 미리미리 다운받으면 예복습하기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노트로 쓰려고 다이소에서 몇천 원짜리 공책을 사긴 했는데 딱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질 못해가지고 싹 다 백지입니다. 아, 저는 필기노트를 원래 보통 친구들은 태블릿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암기에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공책, 이제 숙이고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따로 공책이나 이렇게 A4용지를 파일에 끼워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패드랑 다르게 삼성은 이제 필기 앱이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삼성노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뭐 수업 듣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그때 태블릿 이용해서 필기하면서 녹음도 하고 바로 사진도 다운할 수 있어서 삼성노트를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또 의학공학과인 만큼 생명과학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물학, 화학을 넘어서서 의학 분야의 전공적인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실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실험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복 말고도 실험에 필요한 실험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게도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용 책, 여기 뭐 파이썬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HTML, 그 웹 만드는 프로그래밍용 언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사실 보면 다 알텐데 바로 이 ACSM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저희 스포츠학과가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8과목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과목을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책은 아직 1, 2학년들한테는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저는 4학년이다 보니까 올해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고 있고 3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강현주 교수님한테 이 책을 들고 배우게 될 겁니다. 노트북 원툴로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리듬게임용 장갑이 있어요. 리듬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방에다가 맨날 넣고 다니죠. 예. 저는 사실 이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기 전에 저도 이제 그 종이공책에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의 단짝 필통 이제 항상 들고 다니고 제가 뭐 보부상이다 보니까 안에 뭐 잔뜩 이렇게 들어있고 뭐 가위 있고 뭐 스톱워치 있고 해서 이렇게 저의 애장품 필통이고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디든 노트북과 들고 다닐 수 있는 버즈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 저는 평소에 손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제가 이렇게 핸드크림을 꼭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딸기 냄새 나는 핸드크림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강일 때 줌 수업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서 꼭 버즈를 가지고 다닙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안사 땡이었는데 다른 학과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니는 게 많으니까 좀 새내기로서 좀 신기해 보였어요. 저는 제가 저 혼자만 이렇게 필기를 공책에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신문물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좀 리듬 게임을 저도 좋아하는데 한번 이 장갑을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학과에 비해 최대다 하면 이제 몸으로 쓴다 뭐 이런 상식이 많으실 텐데 저희 스포츠 학과는 다른 최대에 비해 이론 수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태블릿을 이용하는 필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것저것 이제 필기를 통해 많이 하고 있고 다른 학과는 보니까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의료대 같은 경우에도 실험한다거나 실습한다거나 했을 때 뭐 실습복 이런 것은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각자의 학과에 맞춰서 잘 준비물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순찰할 때 와주 마이 안녕!